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어? これ 何の ボタンですか? こっち? 바보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바보 속성을 보이는 아이돌 아카이 수자쿠입니다. 사나운 외모랑 다르게 뜨거운 정열과 정의감을 품고 있는 수자쿠. 그런 멋진 설정과는 반대로 사이코 프로덕션 바보 포지션 중 한 명입니다. 고등학생이지만 어려운 한자를 못 읽는다든가 사자성어를 틀리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본적인 공부 바보 속성을 보이는 평범한 바보지만 이는 같은 유닛의 크로노 겐부 때문에 더욱 바보 속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겐부는 수자쿠랑 다르게 사이코 공식 천재 캐릭터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초능력을 연마하다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초능력 아이돌 코리유코입니다. 일러스트만 보면 미소녀 캐릭터지만 속을 보면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멍청함을 보입니다. 항상 초능력을 연마한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나사가 하나씩 빠진 멍청함을 보이며 신대극장 1074화에서는 감옥 합쳐서 10점을 받는 심각한 바보성을 보였으며 2018년 아이돌 관계도에선 초등학생인 아리스와 치이한테까지 공부를 배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바! 열혈 행동파 뇌근육 아이돌 키노 아카네입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지만 너무 넘쳐서 브레이크가 없는 아카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운 넘치게 전진 앞으로를 외칩니다. 열혈이 넘치다 못해 저돌맹징한 운동돌이라 뇌근육 속성이 열혈 바보 캐릭터로 통하고 있습니다. 뇌근육 바보 캐릭터답게 머릿속에는 운동과 정열만이 넘치며 가끔 음식 바보로도 통하는데 자기소개부터 먹을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주 언급되는 좋아하는 음식은 카레, 좋아하는 음료는 녹차, 그 외에도 딱히 음식을 가리지 않는 듯 합니다. 거기다 이 바보 속성 탓에 베르스의 첫 업무로 음식 소개 리포터를 맡았을 때 맛에 대한 표현을 맛있다라고 밖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오가 코가네입니다. 거유, 메가델의 덜렁이, 백치미, 요리 속성, 서브컬처 장르의 덜렁이 소꿉친구 속성을 전부 가진 걸어다니는 모의 캐릭터, 쿨게일 유닛의 리더지만 무대 위에서만 쿨, 신데렐라 속성으로 따지면 완전한 큐트 캐릭터이며 항상 덜렁거리고 허당의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다 넘어지는데 사실 그 속에 음식이 없다든지 사실은 그 나이대까지 산타를 믿고 있었는지 프로듀서가 산타다라는 말을 믿으며 후행하면서 외치는 등 유닛의 리더이자 최 연장자지만 나이만 먹고 보살핌 받아야 될 아이처럼 묘사되고 있고 바보스러운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회에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댕창음의 최종 형태 카스가 미라이입니다. 밀리언 시리즈를 넘어 아이마스 자체에서 대표적으로 덜렁거리는 바보 캐릭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공부는 당연 최악. 항상 버튼을 보면 누르고 보며 카메라 사용도 셔터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해 전원도 켜지 않고 찍으며 사무소에서 보면 되는 TV방송을 보고는 집에 가서 봐야 된다는 걸 잊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다양한 멍청함을 보입니다. 이런 멍청함은 2차 창작을 거쳐 더욱 부각이 되었고 공식에서도 미라이의 댕청함을 원없이 언급하고 있어 팬들은 미라이 하면 댕청한 캐릭터라고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댕청이 아이돌들 중에서 역시 가장 빛나는 바보는 미라이죠. 특유의 행동과 멍청함. 그래도 그 멍청함이 나쁜 쪽 바보가 아닌 순수하고 착한 바보라는 점이 참 귀엽네요. 어느 쪽이든 나쁜 말인가? 어쨌든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바보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